6100km 되겠습니다. 6100km 되겠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저희가 세차까지 다 해서 사진으로 다시 인사드릴 텐데, 진짜 흠잡을 데 없어요. 깎지도 못하고 오히려 돈을 더 달라는 거. 30만 빼주세요 해서 안 빼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농기계 우마차 아주 이쁜 차량을 매입했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어떤 내용이 나오면 보시자고요. 2021년식이고요. 이분 친역께서 대우차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차를 좀 저렴하게 뽑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팔 때는 무사하게 살았다. 차는 6m 20 나와요. 자평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m 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폭은 2240 되고요. 이분은 농기계 센터를 하시면서 농사도 같이 지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 보강을 양쪽으로 다 해놨다고 합니다. 스프링 보강 다 했고요. 트러스는 6,000km밖에 올해는 안 했어요.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사다리 됐고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작동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면, 요 정도 부분을 따라서 올려서 짐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사진께 쓰신다고 해서 저희가 탈거를 해달라고 했고요.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요. 차 내부 한번 보시면 내부도 기가 막힙니다. 타이어나 이런 거 전혀 볼 게 없고요. 배터리도 양쪽으로 해서 한 8개씩 16개 들어가 있고요. 차량 보시면 에어시트가 들어가 있고, 지금 세차는 좀 안 한 상태인데 가서 상품용 하게 되면 세차하고 이런 미입된 부분은 완전 수정할 거고요. 6100km 되겠습니다. 6100km 되겠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차는 좀 짐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짐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맡기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저희가 세차까지 다 해서 사진으로 다시 인사드릴 텐데, 진짜 흠잡을 데 없어요. 깎지도 못하고 오히려 돈을 더 달라는 거. 30만 빼주세요 해도 안 빼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상황이 났다 하면, 오실 때 분명히 서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녕이네?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장님 이건 아니다. 근데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내비 주소를 주셨는데 서울에 다니는데 창녕 450km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잘 도착해서 계약 마무리했고 인감 받아서 제가 이제 상사 매입을 한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 깨끗해요. 프레임도 지금 흙먼지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뭐냐면, 농기계 하신 분들은 농기계도 좋아하지만 쌀가마니도 많이 싣거든요. 근데 두 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용이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 중간에 갈빗대 보시죠. 앞부터 끝까지 너무 많이 보강을 하셔가지고 튼튼하고 적재량 실었을 때 진짜 보강만큼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한솔트럭에서 2021년 새 차 같은 6,000km 탄 차 매입을 했다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오세요. 감사합니다.